하위의 분들은 언어 정보 하나만 취득해요. 활자 그 자체에 자꾸 눈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외웠다라고 습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만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짜 태도도 같이 습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이 1, 2, 3, 4, 5를 동시에 다 잘해주는 거예요. 상위 0.1%의 공부 습관들 있죠.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할 때는요, 다섯 가지 정도를 이제 상상시키거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정보 그 자체, 그 언어 정보라 그래요. 내가 뭔가 예를 들어 신라시대 때 뭐 누가 삼국을 통일했다 이런 걸 정보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은 뭐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쓰여있는 딱 정보 있죠. 이게 머리에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행동적인 어떤 정보들도 있습니다. 기능적 정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시험 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마킹 시간을 10분 남겨놓고 모두 마킹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특히 예체능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장구를 어떻게 쳐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된다, 피아노를 어떻게 쳐야 된다 하는 것들이 치중이 많이 돼 있는데, 일반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칠 때 문제를 어떤 순서로 푼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든지, 신체적인 컨트롤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행동적인 기능적 정보에 들어가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밑줄을 쳐서 이해하는 게 편하네, 아니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다 이 부분은 내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선생님 해주시는지를 듣는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든지, 아니면 인강을 입에 속으로 듣는다든지, 사람마다 그런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언어적인 정보랑 이 인지 전략이 합쳐진 뭐가 나온지 아세요? 지적 기능이라는 이제 네 번째 어떤 부산물이 나와요. 이 네 번째 부산물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정보를 취득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정보도 쌓이고 그 다음에 이걸 새롭게 취득하는 전략도 이제 점점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읽고 쓰고 듣고 이런 능력들이 점차적으로 향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글도 조금 더 빨리 읽게 되고요, 이해도도 훨씬 높아지고 뭐 글 쓰는 것도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자기의 효능감을 좀 구성을 해줘요. 어느 순간 내가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희망 프로젝트에서 우리 유소 선수 출신 이유창 군을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창 군이 처음 같은 경우에 공부를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사실 초등학교 정도 이제 수준으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시작했고 막 9등급인 과목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목소리.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럼 네, 대답은 하는데 사실은 하기 싫다 이렇게 좀 들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강제로 이제 끌고 나가면서 제가 인지 전략을 일단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언어적 정보를 습득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어떤 쪽으로 해야 된다는 미니 루틴이라 해서 멘탈 플랜, 행동적인 것도 제가 자꾸 숙달을 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이 지적인 기능들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더라고요. 옛날보다 글을 더 빨리 읽고요, 훨씬 예전보다 공부가 훨씬 속도도 많이 붙고 즐거워진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다섯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태도입니다. 내가 효능감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게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상위 0.1%는 뭐가 다르냐면요, 제가 하위랑 상위를 조금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하위의 분들은 언어 정보 하나만 취득해요. 활자 그 자체에 자꾸 눈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외웠다라고 진짜 이거를 반복 유지시연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단기 기억에 남은 정보를 오늘 보고 내일 복습하고 모레 복습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만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짜 태도도 같이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정보랑 그릇된 공부의 태도를 습득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 어느 순간 모의고사를 쳐보거나 학교 중간 기말을 쳐보면은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대부분 거죠. 변호사님,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근데 사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할 때는 아까 인지적인 전략도 있어야 되고 행동 기능적인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언어적 정보랑 가짜 태도만 습득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이 1, 2, 3, 4, 5를 동시에 다 잘해주는 거예요.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게 인지 전략 부분을 끊임없이 다듬어요. 야, 이 부분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까?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적게 걸릴까? 어떤 식으로 하면 머리에 잘 남을까? 어떤 식으로 하면 시험장에서 기억이 잘 날까?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서 더 빨리 풀까? 시험장에서 빨리 푸는 걸 이제 직관적 사고에 의한 풀이법이라 그래요. 이제 대니얼 카너먼이 얘기했던 방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공부를 할 때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진짜 지식적인 이 언어적 정보에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이 방식을 다음부터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지적 전략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전략이 없으면 나의 어떤 독해력이라든지 아니면 문해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사고력, 응용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유튜브에 무슨 공부법 영상 같은 걸 보면 생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 교재고요. 내가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직접 시도를 해보는 과정 속에서 진짜 이게 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시면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상위 0.1%는 핵심적으로 뭐가 다르다? 인지 전략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처음에 물론 그게 쉽진 않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면허, 물론 남성분들이고 10대거나 20대 분들은 사실 학원 안 다녀도 운전을 되게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좋고 조작 능력 같은 것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해본다든지. 근데 고령이시거나 이런 분들, 운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60대, 70대인데 한 번도 운전 안 해보다 지금 운전면허 학원 안 다니고 하라고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의 공부가 대부분 그래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살아온 게 30만 년 정도인데요. 우리는 채집하고 수렵하고 자연 속에 살았던 기간이 훨씬 많아요. 진짜 우리가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의 삶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게 불과 몇백 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1760년 이후부터잖아요. 그죠? 해봐야 기껏 300몇 년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자연 속에 살았던 기간이 한 30만 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사고의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그러죠. 머릿속에 이 윈도우, 맥 이런 거를 좀 업데이트를 자꾸 해주고, 공부의 방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내 사고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새로운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냥법을 배운다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공부법, 변호사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법도 이렇게 배워야 하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돼. 왜? 내가 지금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냥법을 배워야 되나요? 배워야죠. 이건 당연한 답 아닌가요? 공부라는 건 지적인 사냥이에요. 내 눈앞에 주어져 있는 정보도 얼마만큼 사냥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말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님 무슨 공부 만능주의냐? 공부를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공부 안 잘해도 다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인생 행복의 수단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변호사님 저는 부모님 시켜서 공부하는 건데요. 주변에서 공부하니까 따라하는 건데요. 장폴 사르트르의 책을 좀 읽어보세요. 존재와 무라든지 구토라든지 아니면 실존주의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세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에요. 다른 선택을 안 하고 공부로 밀려 들어온 것도 나의 선택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인생의 상황이에요. 그럼 무책임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선택해놓고 공부법을 공부해야 되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사냥해서 먹고 살기로 결정했는데 사냥법을 배워야 되냐? 뭐안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 굶어 죽는 수밖에 없겠죠. 지적으로 굶어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공부법이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상위 0.1%들은 자꾸 그래서 지적인 탐구 전략, 지적인 생존 전략에 계속 관심이 많다.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이 정보라는 짐승을 잡고 이 요리해 먹을 수 있는지. 근데 반면에 하위권 분들은 그게 부족하다. 이게 점점점 선순환을 이뤄내면서 읽기 쓰기 듣기 능력도 향상되고 점차 전략도 고도화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뭐가 있냐면요. 후견지명이라는 심리가 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했고 수능 만점을 받거나 원하는 시험 빨리 됐거나 수석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 보고, 쟤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어. 아니 머리가 원래 좋았겠지.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이런 요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뭔가 내 장점이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을 배제해야만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거든요. 이게 알베르토 반두라는 사람이 이제 주창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도 공부다라는 거예요. 학습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배우냐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고 패배감, 무력감 이런 걸 배워요. 무기력함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어떤 인지적 전략을 갖고 있을까? 어떤 공부에 좋은 지적인 루틴을 갖고 있고 지적인 사냥 방법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자꾸 목숨을 걸고 진짜 그거를 훔치려고, 그걸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하여튼 좀 뭔가 이렇게 좀 흥분을 제가 많이 했는데, 진짜 상위로 올라가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걸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